이거 다 나가? 이거 말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. 말해라 자신있게 말하고 우선 편집하고 형. 이걸 자르지 마요. 이거 자르지 마. 자르지 마.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? 아 피곤하다. 그다음에 한 글자. 아 당신이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무엇인가요? 아 근데 요즘 코로나라서 하는 게 없어. 요즘에 진짜 휴대폰 게임 하는 거 아니면 그냥 TV 보는 거? 그런 말 잘 안 나. 계속 누워 있어요. 지금 하루 종일. 요즘 조급하면 느끼는 일이 있다면? 요즘에요? 요즘에 공을 잘 못 던져서 요즘 좀 조급함 느껴요. 요즘. 나도 없어. 없어? 어. 엄청 편하구나. 어, 나랑 편하게 살라고 내려갔어. 아니 졸라 그냥. 요즘 가장 자주 듣는 음악? 시합장에서 듣는 음악이 이제 일렉이나 막 힙합 이런 걸 좀 많이 들어. 일부러 이제 그게 이제 빵빵 터지니까 이제 좀 앞에 이제 흥분 좀 시켜올려 오는 중에. 나도 온니 발라드. 언니 발라드? 나 무조건 발라드. 나 요즘 발라드 너무 싫어. 난 신나는 거 들으면은 막 안 돼. 너 요즘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돼. 너 그니까 그게 야구 잘 돼서 그런 거야. 야구 안 돼봐. 가라앉혀봐. 어? 홍구 좀 가라앉혀. 뭘 가라앉혀. 스위치 말고 자꾸. 마운드에서 힘써야 되는데. 발라드가 더 좋은 것 같아. 저요? 노래가 좋으면 들어. 나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좋은 노래는 나 영탁이 제일 좋아. 네가 왜 거기서 나와. 몰라 이거? 쓸수록 정이 드는 물건이니까. 쓸수록 정이 드는 물건? 그럼 몇개냐? 내가? 쓸수록 더 한다고 사온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건 없어. 아니 핸드폰 말고 꼭 갖고 다니는 물건들이 있다. 그리고 없어요?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. 아 관심이 이거. 없어. 플런치백. 플런치백? 어? 이거 팬들이 되게 궁금해. 아 진짜? 플러치 두고 다니는 게 여름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제 반팔 청바지 입으니까 주머니에 넣기가 힘들어. 막 주머니 차키 겨울이나 가을 되면 이제 그냥 밖에 뭐 넣고 다니면 되는데 백팩 메고 오면 백팩에 차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클러치 하는 게 클러치는 그냥 안에 그냥 마구마구 다 때려 넣고 그냥 락하게 던져 놓으면 되거든요. 어, 가장 좋아하는 색은 검은색. 난 솔직히 이제 사복은 검은 색깔인데 야구할 때는 빨간색. 그래서 나 글러브 보면 검은 색깔 쓰는 게 몇 번 없어. 아, 나는 거의 검은색만 쓰는 거. 그렇지, 닌 검은색 같지. 저희 둘 다 이제 글러브를 똑같은 걸 써요. 똑같은 걸 쓰는데 이제 상호는 이제 그 글러브 쓰면 좀 검은색깔, 저는 좀 빨간색깔. 사복은 이제 좀 말라 보이려고 검은색깔입니다. 검은색깔. 검은색깔 제일 무난해. 어, 당신 주변에서 가장 정리가 필요한 것은? 아, 내 주변 정리가 제일 필요한 사람? 난 알아. 아, 진짜 알지. 어, 내가 진짜 라커룸. 내 라커룸? 그럼 난 라커룸 시지라니까. 뭐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? 어? 내가 있는 건 어디인지 알아. 정리 필요한 거? 옷이 아니야. 나는 지금 머리가 제일 정리가 필요해. 지금 난 머리가 제일 제일 깨끗하게 쓰는 거라. 상수형이 제일 깨끗하게 쓰고 제일 더럽게 쓰는 게 김하성. 근데 하성이는 워낙 이제 데스타다 보니까 받는 게 많아. 받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. 왜 불편한 느낌에서 참고 있는 것이 있다면? 불편한데 참는 거지. 솔직히 몸이지. 몸이 좀 불편하지. 이제 경기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가 왔으니까 선수들이 진짜 힘들어요. 선수들이 진짜 뭉치고 아프고 몸만 말짱하면 돼. 몸만 말짱하면 이제 불편한 걸 못 느껴요. 솔직히 선수들은 제 몸이 지금 온몸이 다 아파. 그런데 참고 던지는 거지 딱. 이제 하루 막 안 아프면 땡큐. 그렇지. 안 아프면 땡큐지. 혼자 밥 먹은 적이 없네. 아 임마 혼자 밥 먹는 게 진짜 싫어해. 자꾸 누굴 데리고 와. 어, 무조건 데리고 와야죠. 혼자 먹으면 외롭잖아. 혼자 먹는 것도 좋아. 집에서 TV를 혼자 먹는 것도 좋아. 뭔데? 이거 형이랑 나랑 똑같은 대답일 것 같아. 뭔데? 질문들이. 랜덤이에요 이거. 만났을 때 가장 편한 사람. 왜? 나 최근에 읽었던 책이 있어. 아이. 너 엄청? 있어, 있는데. 아, 또 이상한 또. 만났을 때 가장 편한 사람들은 누군가? 너는 아니야. 어, 나도 형은 아니야. 아, 불편해. 어. 우리 서로 좀 피하거든. 친한데. 같이 룸메이트 쓰려고 했었는데 서로 싫다 그랬어. 우리가 한번 룸메이트 1년인가? 아니지. 캠프 때 썼지. 캠프 때 쓴 적이 있는데 와 아, 진짜 힘들어. 안 맞아. 서로 힘들어. 안 맞아. 둘 다 관광이니까 안 맞아. 난 이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얘는 낮잠을 그렇게 많이 자.
일찍 일어나지. 낮잠을 와 너무 많이 자. 운동 끝나고 들어왔으면 자야지. 지금 오늘 뭐해요? 내가 난 영건이. 저는 매번 밖에요. 나도 거의 매번. 원래 작년까지. 저희 둘 다 형들이 형들이나 이제 동생들이 비피 대상이에요.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. 이제 선수들 이제 기가 있는데 막 누구랑 쓰면 이공간다. 누구랑 막 이게 이런 게 좀 많아. 그냥 그런 거죠. 기가 세다. 나랑 방 썼는데 다음날 결과 안 좋은 그런 상황. 어,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. 올해 독버섯은 제가 되더라고. 나랑 방만 쓰면 되는 거야. 나야. 가장 편한 사람? 아, 난 좀 솔직히 밖에서 보면 나 하성이가 제일 편하지. 하성이? 나 하성이랑 밖에 제일 많이 보니까. 난 성민이가 제일 편하지. 이게 하성이가 그걸 잘해줘. 후배인데 겁나 뭐라 한단 말이에요. 서로 힘들면은 서로 밥 먹자 그러고 뭐 하생이가 안 되든 뭐 제가 안 되든 뭐 그런 좀 있어요. 그건 나도 그러잖아. 와 너는 아 너는 아 얘는 아, 안 돼. 항상 잘 나서. 아 지금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거. 아 걔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지. 그냥 이게 제일 필요한 거야. 제일 필요한 거고 저는 여유. 여유가 제일 필요한 거. 더 나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 그만둬야 할 것이 있어. 야구. 이건 자르지 마요. 이거 자르지 마. 자르지 마. 자르지 마. 이거 진심이에요. 진심이. 야구 진짜 야구. 어. 이게 내 인생 전부면서도 진짜 그 야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. 그러면... 그 야구 때문에 슬프고 그 야구 때문에 좋아할 때도 있지만 올해는 좀 슬픈 날이 더 많단 말이지. 나 어렸을 때 운동을 잘해가지고 난 아마 축구? 그냥 운동 같은 거 웬만하면 다 잘해요. 결국엔 스포츠 선수로서 스트레스 받고 그건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? 공부하면 힘들잖아. 어느 분야든 일단 그럼. 다 힘들지. 아... 난 이거 뭔데 했어? 매일 만난 사람들 중에 누군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있다. 아 해주고 싶었다 우리말 좀. 근데 이거를 상훈아 나랑 이제 영상 찍거나 이런 거 하면 맨날 상훈아 저랑 같이 그냥 가도 수도 같이 왜 맨날 묶는 거야? 아, 옛날부터 같이 있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좀 그걸 하는데 근데 하면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. 그냥 형 얘 힘내 힘내 그러고 결국엔 마지막에 이제 살 빼자 이러고 끝나지 둘 다 진짜 무언 질문들만 뺀걸 여기다 깐 거 아니에요? 아니 무언 질문이 뭐 있는데요? 일상편이고 뭔가 이제 동생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. 야 그럼 인생편 한번 더 찍고 하자. 한 10개만. 아니 뭐 저기서 미팅 해야 된다. 이거를 팬 여러분 야구장도 못 오시고 야간생활도 잘 못하실 텐데 좀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해요.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빨리 야구장 오시고 이제 야화생활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TV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, 네 수고하세요.